꽃다님들, 아이고, 낮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아, 제가 뭐 혼자서, 이 매장을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은 노지에 거의 80평 양을 이렇게 들여놨다 보니까, 와, 일이 장난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뭐냐면은, 또 야생화나, 또 이렇게 재료까지 늘어나고 이래갖고 여러분 제가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지금 아직 여기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제라늄 여러분 설명을 해드릴까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드렸었죠. 제라늄은 다육이와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뼈다귀 그 제라늄에서 지금 아이들은 꽃을 그때는 좀 작게 폈잖아요. 근데 이제 여름에는 근데 지금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고요. 지금 제라늄 뼈다귀 그 제라늄에서 지금 아이들이 생기를 찾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대를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물론 여름에도 꽃대를 올렸었죠. 그런데 제가 계속 따졌다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아이들이 다 이제 싱싱하게 다 잘 크고 있습니다. 제라늄은 제가 여름을 겪어보니까 더위에 다육이보다도 더 약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많이 죽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물을 드시면 거의 죽었을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라늄은 여러분 뭐냐면 곰팡이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이 제라늄을 안 죽이려면 건강하게 키우셔야 돼. 그래서 칼슘제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양제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살균적인 면에서 그 병충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 뭐냐면은 곤충들 그런 거에 애벌레 뭐 이런 거를 좀 잡으시던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처를 하시면 되고. 뭐 깍지나 이런 거는 한 번 정도 약을 해주시면 뭐 깍지벌레는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물 주기는 지금 관수량을 지금 보시면은요 12월은 얘네들도 영하 3도까지는 제가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영하 3도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물을 분 흙이 마르면 바로 줘서 얘네들을 뭐냐면 이파리를 좀 크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영양제도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애들 다 이렇게 다 이제 애들이 올라오고 있죠. 이파리도 다 지금 정상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 꽃을 계속 피워줄 거예요. 그래서 이 뼈다귀 제라늄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서 아이들이 이렇게 크고 있는데요. 보니까 그 얘네들이 그 곰팡이성 질환이 많기 때문에 요 위에를 여름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셔갖고 위에 부분이 그 저기가 되면 아이들이 그 상태가 안 좋아지면 여기가 물르면 여기를 빨리빨리 따주셔야 돼. 그래야지 여기 자체가 안 죽어요. 요것 또한 여름에 지금 얘 이름이 뭐죠? 눈망울 미소네. 미소인데 이 아이도 요 밑에서 얘는 물렀었어요. 빨리 조치를 해서 잘라주니까 이 옆에 있는 목대는 살아서 지금 새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상태들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 상태들이 좋아서 아이들이 다 살아나고 있고 꽃대를 다 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름에는 될 수 있으면 물을 주지 마시고 지금 관수량을 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선인장, 립토스 뭐 이런 아이들이 되게 잘 크고 있어요. 요거 수입이 들어왔었는데 티벳 장미가 들어왔는데 얘가 뿌리가 안 내렸었어요. 그래서 내가 안 팔았는데 이제 뿌리가 괜찮네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습지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이제 뿌리가 없이 왔었는데 지금 뿌리가 있으면서 애기까지 달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습지아도 판매를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을 줘서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크고 있습니다. 선인장도 참 매력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작년엔가 재작년에
제라늄 대품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나름대로 터득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제라늄 대품 제라늄 마지막에 들어온 거 빼고는 제가 제라늄 뭐냐면 대품 제라늄은 다 살렸어요. 여러분 대품 제라늄 키우기 어려우시잖아요. 무조건 여러분 있잖아요. 대품 제라늄 여러분들이 키우실 때 뭐냐면 물을 말려야 돼. 한여름에. 이거 봐봐요. 물 말렸다가 지금 물 주니까 다 이렇게 여러분 다 살잖아. 다 살잖아. 근데 마지막에 온 거는 죽었어요. 이거 요렇게 된 거. 하나만 빼곤 다 죽었어. 왜냐? 걔는 원래 약했던 거라고 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걔는 죽었었는데 나머지는 제가 다 이렇게 살렸거든요, 여러분. 살린 거는 물을 말렸다. 대품 제라늄. 그다음에 곰팡이가 자꾸 껴요. 옆에 날개 부분 뭐 옆에고 뭐 하고 그래서 계속 옆에서 여러분 따줘야 돼. 그거를 곰팡이 쓰는 거를 따줘. 그러면은 얘네들이 여러분 이렇게 안 죽고 다 이렇게 살잖아. 또 꽃을 피울 거예요. 자, 오베사 아주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아주 멋있습니다. 정말 명품에 가까운 그런 오베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다육이 지금 금 파트 아이들인데요. 제가 항상 밤에만 보여드려갖고. 자, 이 지금 아이들은 아주 귀한 종자들입니다. 스테파니 금. 그 다음에 스테파니 금, 뭐, 그, 트로이 금 아이들이고요. 지금 이렇게 금파트 아이들도 다 살아나서 잘 크고 있고요. 저는 지금 여기에 매머드를 한번 줬고, 응애를 한번 줬는데, 겨울이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따뜻해요. 그래서 그때 응애에 대한 거를 약을 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낮에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살포시 지금 다육이들이 물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 물 많이 안 넣은 거예요. 원래 이거보다 지금 10월달 지나서 11월이면 되게 물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물이 조금 뭐냐면 작년보다 조금 작년 재작년보다 물이 들고 있어요. 그거는 어떤 기후의 변화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물이 이쪽에는 충족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날씨가 풀리면 물을 줄 거예요. 자, 이 지금 안에 있는 아이들은요 영하 3도까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일만 조심하면 영하 3도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전까지 물을 계속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영하 3도라는 숫자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겨울은 영하 3도라는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하 3도가 계속 지속이 되면 될 수 있으면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설이 잘 돼 있는 데는 물을 계속 주셔도 되지만 시설이 좋지 않은 데는 물을 주는 거를 조심해서 주셔야 되고 단수를 하시는 게 오히려 다육이를 많이 죽이지 않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단순한 방법을 계속 얘기를 해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하잖아요. 아주 추워. 나는 막 이불 속에 자꾸 들어가고 싶고 너무 추워. 너무 추워. 그럴 땐 물 주지 마시라고요. 다육이를 집에서도. 근데 나 진짜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아. 너무 더워서.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도 여러분 뭐야? 그때도 더울 때도 물 주지 마. 자신이 없으면 물을 주지 마. 자신 있는 사람만 줘. 그렇게 뭐냐면 아주 춥고 아주 덥다는 의미에서는 다육이들이 고사될 확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좀 봐봐요. 너무 예쁘죠? 안에 들여놨어요. 여러분 꽃 보세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거 봐봐요. 너무 예쁘죠? 꽃이 오래가네요. 지금 아이들도 이쪽에 이제 애들도 들여놓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노지에 있는 아이들을 다 들여놓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창이나 철아 아이들도 지금 탄력을 받고 있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노지에서 들어온 아이들도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너무 예쁘네요, 여러분. 너무 예쁘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들일까 싶을 정도로 진짜 이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육이는 지금 여러분 물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죠, 여러분?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예쁘게 물들어요. 아주 아름답게 물들어요. 이거는 아주 시작에 불과하다, 이뻐지는 게, 라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고요. 와, 진짜 노지에 있는 거 들여놓기가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 나이가 듬이겠죠, 그죠?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힘듦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거 거의 10월 31일까지 다 노지에 있는 다육이들 들여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11월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아이들 지금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냥 감사한 거는 여름에 많이 안 죽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런 흔적들은 응애 흔적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응애를 한번 겨울이 오기 전에 한번 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응애 약을 제가 한번 칠 거고요. 진짜 오랜 세월 이 아이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품이 저도 많이 없어서, 대품은 뭐, 그러네요. 자, 이렇게 지금 대품, 아름다운 대품들 한번 보시고요. 아주 예쁘죠, 여러분? 밭에 지금 다육이들도 생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몸이 나이가 드니까 지금 펄라이트를 많이 섞었는데 원래 안 좋아해요. 어쩔 수 없어서. 자, 여기 지금 노지에서 들어온 창들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예쁘고, 이 아이들이 이제 더 예뻐지겠죠? 아주 예뻐질 겁니다. 이쪽의 아이들도 지금 예뻐지고 있고요. 더 예뻐집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낮에 또, 보여드리는 건또 오랜만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요. 들여놓는 게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그 안에다 들여놓으면, 물은 조금씩 빠져요. 어쩔 수 없는데, 조금 있으면 물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때를 또 기대를 해야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야, 이쁘다. 그래도 이쁘네요. 지금 물은 빠졌지만, 이 싱그러움 또한 예쁘네요. 또 싱그러운 이 모습 또한 이쁘죠, 여러분. 아주 예쁩니다. 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느끼거든요. 조금씩 물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를, 다육이들이. 근데 이게 뭐냐면 조금씩 들어가고 있어, 물이. 팍 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예뻐요, 여러분. 아우, 예쁘다. 꽁의 달인가? 얘가 뭐였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너무 예쁘네.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아이들은 생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고요. 아주 아주 예뻐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더 예뻐지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레몬도 들여놨더니 여러분 이렇게 아주 예쁘네요. 꽃들도 보시고. 그래서 지금 뭐 베란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영하 3도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문 열어놓으셔도 돼요. 죽지 않습니다. 영하 그 3도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 숫자예요. 겨울에 그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영하 3도로 내려가면, 하우스가 영하 3도로 내려가면, 좀 약한 애들은 냉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머, 꼬꼬마애들도 너무 이쁘다. 이거 봐봐.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렇습니다. 여름을 잘 버텨준 이 다육이들이 너무 고마워요. 이야, 멀로 철아들 너무 예쁘다, 그죠?
많이 예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싱그러움을 얘네들이 유지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직 물이 안 들어서 여러분, 물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제 물이 안 들어서 그런데, 이제 서서히 들겠죠? 물이? 서서히 들 거예요. 자, 그나마 뭐, 그래도 이렇게 여름에 잘 버텨줘서, 그게 감사하죠. 자, 이렇게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아, 너무 예쁘다, 여러분. 그죠? 다 묵은둥이들이라. 한 2년 정도 다 얘네들 묵었잖아요? 육순아! 우리 딸. 내려왔자요? 자, 이렇게. 아이들 지금 싱싱한 모습을 보여드려요. 이렇게. 따사롭네요. 지금은 또 낮에는 밤에 추웠는데. 육순아! 아이고, 귀여워, 우리 애기. 우리 육순이. 햇빛 쬐고 있습니다. 육순아, 아이고 귀여워라. 그러고 이쪽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이, 우리 다순이요. 짹짹이 자순입니다, 다순이. 자, 지금 이렇게 여기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이쁘죠, 여러분? 와, 너무 이쁘다, 애들이. 그래, 또 이뻐, 우리 애기. 아이고야, 잠깐만요. 이렇게 지금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햇살이 너무 예쁘죠, 여러분? 아주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또 여기는 여러분, 또 안쪽에는 풀이 많이 나. 또 풀도 뽑아야 돼, 또. 아유, 더우니까 또 풀이 나네요, 풀이. 이야, 이거 햇살을 보세요. 이거 얼마나 예쁜가, 애들이. 아주 싱그럽습니다, 싱그럽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그래도 여러분, 발 뻗고 자겄어요. 왜냐면은, 거의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와서. 좋습니다. 기분이. 이렇게 아이들, 보여드리고요. 아이고, 뭐, 너무 이쁘지, 뭐.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너무 예쁩니다. 탄력받는 모습들도 너무 예쁘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뭘로 쳐라 애들 이쁘다. 이거 봐봐. 애들 이쁘잖아. 그죠? 예뻐. 아주 예뻐. 이거 봐봐. 오래 키워서 예쁜 거야. 자, 이제 요점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여러분, 겨울에 다육이들이 대체적으로 얼거나 상태가 안 좋아지는 온도는 영하 3도다. 영하 3도인데, 지역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전은, 뭐냐면 여기가요, 우리 집하고 한 걸어서 40분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거기하고도 1, 2도 차이가 나요. 우리가 높기 때문에 여기가 산이 있고 1, 2도가 차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후를 보실 때, 그렇게 보셔야 돼. 만약에 우리 대전이 지금 오늘이 0도라 했다. 그러면 이거를 데이터를 봐갖고 이게 날씨가 뭐냐 더 떨어질지 1도나 2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거를 잘 체크를 하셔야 돼. 그렇게 체크를 안 하시면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잘못하면은 온도 그거를 잘못 파악을 해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 수가 있다고. 영하 3도까지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노지에 지금 11월 초 같은 경우에는 기후를 보셔서 영하 3도가 아니면 밖에서 비닐 정도 하나만 덮어 놓으셔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 지금 매장 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여러분 저기 하셔도 돼요. 저기 문 열어놓고 가도 돼. 그러니까 오늘만 만약에 0도, 1도라 하면은 영하 1도, 2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때만 내려놓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양이 때문에, 애기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물을, 그리고 이게 있어요. 여기에 화분에 물이 많은가 안 많은가에 따라서도 그 온도 자체가 이제 그 뭐냐, 1, 2도가 따라서
따라서 뭐 영하 3도까지 내려갔는데도 안올 수가 있고 얼 수도 있는 게이 분흙이 물이 있거나 아니면 얘가 너무 물을 너무 많이 먹어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 그게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영하 3도라는 숫자를 잘 생각하셔서 대처를 하시면 된다. 영하 3도로 안 내려갔으면 노지에서는 비닐 한 장만 덮으셔도 되고, 매장에서는 그냥 괜찮다. 영하 3도만 안 내려가도 뭐냐면은 그냥 문 열어놔도 돼요. 얼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육 키우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온도는 별로 무서운 온도는 아니라는 거야. 자, 영상이잖아요, 계속. 영상이고, 대전은 오늘만, 여러분, 저기로 떨어져. 영도, 오늘인가 내일인가 영도야. 그때만 조금 조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생각외로 멀로 철화를 제가 키워놨는데, 생얼과 철화의 조화가 많은 게 되게 많으네요. 나도 몰랐어. 지금. 저번에도 보고 하니까는 그렇긴 하던데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이렇게 밭은 이렇게 여러분 탄력 받고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밝은 역하고 졌잖아요. 그게 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분명한 거는 여러분 원래 그 제빛곰팡이에 있었던 식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제빛곰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를 꼭 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거를 꼭 관리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면 전체적으로 다 옮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시고요. 이제 취위가 시작됩니다. 다육이 관리 잘하셔서 겨울 잘 나시고 이쁜 다육이들 여러분들이 단풍 구경을 겨울에 다육이 매장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풍 구경하셔도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아주 다육이들이 이제 단풍을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